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자본 역사음입니다. 자본을 번 다음에 또 이제 투자가 되고 또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고 또 이제 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야 되거든요. 선순환이. 워낙 이제 자본도 많고 이익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기업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돈입니다. 자본력. 지금 중국도 지금 돈을 엄청나게 때려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보조금 정책이 아니에요. 26조 원도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이거든요. 과연 이게 경쟁력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이번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 SMIC가 세계 파운드리 순위 3위로 올라온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SMIC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시면 제가 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 네. 이제 3위로 올라섰어요. 네.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이제 넘어선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3위로 올라섰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생산 능력도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생산 가동률 보시면 이제 80%가 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퍼 출하량도 179만 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흐름을 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SMIC는 중국의 파운드리 넘버원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이에요. 개인이 가진 기업이 아니고 국영의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보시면 이제 중국에 보시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3,500개가 되는데 그런 많은 기업들이 이제 SMIC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어떤 그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SMI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팹리스 기업들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 이런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줘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요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보시면 이제 SMIC의 전략은 뭐냐면 1등 기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그 마켓쉐어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도 상당히 싸게 합니다. 이익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마켓쉐어를 늘려서 따라가겠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따라잡으려고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보시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내수 기반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MIC는 지금 한 80% 정도는 이제 내수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SMIC도 지금 5나노 반도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3나노 반도체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도 아마 DUV 장비 써가지고는 아마 5나노 반도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나노대가 낮아질수록 상당히 이제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아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커요. 그 SMIC의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2022년도 1월 달에 보시면 40%가 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7나노, 5나노 하는 것도 이익률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력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나중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지만 그게 계속 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자본의 어떤 한계가 올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큰 위협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엔비디아 시총이 이제 뭐 2위, 3위, 뭐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제 상강인데 그만큼 지금 주가도 액면 분할 10대 1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125달러인가요?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 계속 성장할까요? 당분간은 성장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 못하지만 아마 몇 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생태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95% 쓰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이미 견고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쿠다라는 생태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제 쿠다를 쓰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인공지능 가속기가 상당히 이제 개발 속도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속도를 또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독점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그 생태계가 그렇게 이제 견고한 생태계가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뭐 그 인공지능 칩을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개중에는 뭐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낮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칩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풀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그 서비스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칩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또 서비스, 그 외 모든 것들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능력은 이제 엔비디아만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당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나 뭐 슈퍼컴퓨터 이쪽 말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많은 국가, 유럽이나 뭐 그다음에 미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미중 전쟁 중에서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제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 국가들이 그 엔비디아 칩을 다 쓰고 있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제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기업들, 그 다음에 국가 자체적으로도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또 엔비디아가 또 자율주행 이쪽에도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쪽도 자율주행은 한 70% 정도.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 많이 이제 또 붐이 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일본 반도체 산업도 부활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반도체 상황 좀 어떤가요? 80년대만 해도 이제 일본이 상당히 강국이었어요, 반도체. 그때만 해도 이제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50%, 60%, 70% 막 넘어갔었거든요, 점유율이.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제재를 때리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망가졌죠.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명성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SMC도. 얼마 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12나노 때부터 이제 양산을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하게 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TSMC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뭐 인프라 또 지원금을 또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한 40% 정도. 대비되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먼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완공이 됐다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본의 이제 인건비가 대만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두 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일본의 소부장 생태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TSMC의 약점이 뭐냐면 소부장 생태계가 그나마 좀 약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근데 이제 소부장 생태계가 일본이 보시면 넘버원이거든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엄청난 또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또 두 번째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장이 이제 6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원했던 금액보다도 금액을 더 높였어요. 일본도 이제 공정 나노대를 계속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6나노, 5나노, 3나노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따라잡겠다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 공장도 아마 지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나노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2030년도가 될 것 같은데 그 홋카이도 이쪽에도 그 라피더스라는 또 회사가 또 파운드리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지금 2나노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2027년도 양산 지금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래 이제 기술 수준 보시면 이제 40나노대 지금 반도체가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TSMC가 들어와서 지금 12나노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높여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2나노 반도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3년밖에 안 남았죠. 기술력은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IBM 기업과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BM은 2나노 반도체를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기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라피더스에서 이제 보냅니다. 엔지니어를.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는 또 이제 패키징에도 같이 이제 협력하겠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2나노 반도체가 27년도 그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계획은 2027년도 그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이 이제 일본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최근에 또 대만의 컴퓨텍스 2024 이후 대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TSMC가 상당히 메인적인 어떤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나 이제 7나노 언더의 반도체는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TSMC가 또 지금 마켓셰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62% 1분기에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죠. 또 이제 TSMC 말고도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아요. 네. 대만에는. 보면 이제 UMC라든지 벵가드 인터내셔널이라든지 PSMC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후공정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대만이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전 세계 마켓셰어가 70%가 넘어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해외에도 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되는 면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매출은 TSMC의 매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ASML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TSMC ASML 새로운 장비 구입하였던 뉴스도 나왔는데 앞으로 ASML 전망은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계속 좋아질 거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ASML이 이제 새로운 장비를
내놨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게 하이 NA 장비입니다.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그래가지고 렌즈의 크기를 더 크게 한 겁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제 개구수가 이제 0.33이었거든요. 0.33이었는데 0.5로 늘립니다. 늘리면 좋은 게 뭐냐면 집광력 나아집니다. 빛을 더 이제 잘 모은다는 얘기죠. 네.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더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로를 더 이제 미세하게 그리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더 이제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성능이 더 뛰어난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지금. TSMC에서 원래는 이제 도입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 EUV 장비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하이 NA 장비는 한 5천억 원 넘습니다. 한 두 배 반 되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이제 도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또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인텔이 먼저 도입을 했다고요.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3, 4는 다 도입을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이제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불과 뭐 6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경쟁이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도입을 앞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앞으로. 장비를 먼저 이제 들여와야 되거든요. 이런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나중에는 뭐 10대, 20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많은 기업들이 뭐 EUV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ASML, 장비를 또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뭐 SME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은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캐논이라든지 뭐 니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캐논, 니콘 이런 기업들이 뭐 DUV 장비 1990년대 이때는 훨씬 더 되게 강자였거든요. ASML이 EUV 장비를 내놓으면서부터 이제 역수전이 된 거거든요. 캐논은 지금 이제 새로운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ASML은 뭐 EUV 장비지만 캐논은 이제 나노 임프린트 장비입니다. EUV 장비는 보통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발라가지고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패턴이 새겨진 스탬프 같은 걸로 이제 도장을 찍듯이 이제 찍는 겁니다. 이미지 잘. 예. 그래서 5나노 공정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는 뺏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AMD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 기업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일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체는 쉽진 않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TSMC, 뭐 ASML,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애플이나 뭐 MS라든지 또 메타도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자본력 싸움입니다. 먼저 이제 자본력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또 앞서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본력 싸움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앞설 수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본을 번 다음에 또 이제 투자가 되고 또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고 또 이제 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야 되거든요, 선순환이. 이런 기업들은 워낙 이제 자본도 많고 이익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기업들은 불가능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어떤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반도체 시장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TSMC 웨이저자 회장님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이 서로 만났는데 만난 목적이 뭘까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엔비디아 가속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GPU는 TSMC에서 생산합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HBM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HBM3E를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SMC가 GPU와 HBM3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만들어서 가속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뭐냐면 HBM4부터는 또 약간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첨단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노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첨단이 아닙니다. 구형 공정입니다. 8인치거든요. 하기 때문에 첨단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TSMC가 첨단 공정으로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베이스 다이가 이제 로직 다이인데 뭐냐면 그 HBM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들어갑니다. HBM을 이제 통제하고 제어하고 통신하거든요. SK하이닉스에서 이걸 만들지 못해요. 하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TSMC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파트너십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AMD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또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양사가 다 이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TSM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마찬가지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까지 8인치 파운드리 기업들이 불황이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이 불황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국내 기업들은 참 애를 먹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DB 하이텍 8인치 지금 하고 있는데 1분기에도 보니까 이제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 SMIC라든지 그다음에 또 화학반도체라든지 넥스칩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8인치 기업들이 또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불황인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집니다. 이 8인치 이 공정도 그 4차 산업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형 공정,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반도체도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런 수혜를 앞으로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8인치 기업들도. 또 마찬가지로 10인치도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에 다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7나노 반도체는 플레이어들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텔이 들어오지만은 성장률이 높습니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올해 성장률이 보통 이제 13%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첨단 공정 7나노 언더 그쪽 시장은 아마 20%가 넘습니다. 첨단 공정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없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겨요. 4차 산업 발전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IoT 이런 것도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슈퍼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많은 또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AI가 워낙 대세인 시대인데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봐도 되는지랑 그리고 AI 반도체는 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반도체 지금 대세인데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10년 정도 지나면 반도체의 3분의 1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상당히 성장하죠. 2032년이 되면 2274억 달러 정도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도 많이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흐름 아마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을. 인공지능 반도체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1세대는 보통 이제 CPU랑 GPU. 예, 성능은 CPU가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 직렬 처리 한다는 게 단점이죠. 동시에 처리 못 합니다. 근데 이제 GPU는 성능은 CPU보다 떨어지지만 병렬 처리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상당히 적합한 반도체로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입니다. 아직까지 뭐 GPU가 많이 쓰이고 있죠. 또 2세대에 가면 이제 FPGA, 그 다음에 ASIC 반도체가 쓰입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NPU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신경망 반도체인데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CPU는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라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NPU는 상당히 그 인공지능에 적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모라든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추론 쪽에는 NPU가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또 이제 NPU가 많이 씁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제 인공지능 노트북 나오지 않습니까? 코파일럿 PC라든지 네. 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NPU가 많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3세대로 또 가야 되는데요. 기존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나눠 있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력 소모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칩에서 이제 앞으로 뉴로모픽 칩, PIM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의 칩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연산과 그 다음에 또 저장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네. 또 병목 현상이라든지 전력 효율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5단계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뭘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돈입니다. 자본력. 어차피 전의 전쟁입니다. 이게 돈이 많은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 돈을 엄청나게 때려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본력을 상당히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투자가 돼야만 탭을 건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D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수한 엔지니어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죠.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보면 이제 보조금 정책이 아니에요. 26조 원도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이거든요. 과연 이게 경쟁력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자본력이 많이 투자가 되면 칩을 또 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보면 이제 한 국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력 측면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한번 여기 밀리면 또 격차에 또 따라잡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죠.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DXC의 리더가 꼭 알아야 파운드의 반도체 세계 책도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국내나 글로벌 기업 유망 주식이랑 좀 투자 조언까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자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ASML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시노피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 성과가 좋으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반영되진 않아요. 뭐 2년, 3년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기업이 성과를 많이 내도 외부의 어떤 변수가 어떤 뭐 안 좋은 게 이제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3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걸 투자 하셔라. 왜냐면 이제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변수라는 게 거치거든요. 보통 네. 1년 안에 다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3년의 어떤 그 주기를 본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런 3년 정도의 어떤 최소한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또 한 3, 4% 장중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물론 SK하이닉스 돈을 버신 분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어서 빨리 시총 1위 삼성전자도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HBM 수주에서 불기둥이 한번 선돈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반도체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권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